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공격을 해결해 줄 만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반전을 꾀해야 되겠고요. 네. 안양은 지금 경기를 하던 것처럼 전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강력한 압박, 전방에서부터의 압박과 컴팩트한 수비 간격을 통해서 대구를 강하게 몰아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하프타임에 대구 FC 교체 카드를 이용했는데 노병준이 그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병준 선수가 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윤영승 선수가 나오고 노병준 선수가 들어간 대구 FC 이제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고요. 화면 좌측에 보라색 유니폼이 FC 안양, 화면 우측이 홈팀 대구 FC가 되겠습니다. 대구 FC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동점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자, 노병준 포항 스틸러스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노병준, 대구 FC 이번 시즌부터 합류를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교체 투입이 됐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하프타임에 교체가 돼서 이제 그라운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동계 훈련을 소화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계약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 30분가량을 뛰었고요. 네. 또 이번 경기는 또 45분을 뛰게 되면서 점차 경기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엽 좌측 노병준 움직이면서 오른발 크로스 헤딩으로 막아냅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자, 대구 FC 팬들은 노병준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테고요. 노병준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뭔가 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덕주 감독, 네. 최덕주 감독도 조나탄 선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노병준 선수가 팀에 좀 도움을 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안양의 골킥. 조나탄 선수 개막 초반에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조나단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조나탄 이제 입에 이제 익숙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미 팬들 사이에서는 외모만으로도 축구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외모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나 뭐 아게로 같은 선수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자, 결국에는 지난 경기 마수거리 골을 기록을 하면서 기대를 높였지만 아쉽게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은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강원과의 경기에서 김호규 선수를 굉장히 한 번의 터치로 그렇죠. 가볍게 제쳐내면서 굉장히 멋있는 골을 터뜨렸었는데 오늘 경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 FC는 또 조나탄이 빠져있는 동안 노병준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이에마선 FC 안양 펠리피 선수가 오늘 또 용병 선수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 방금 파울이 선언되긴 했지만 네.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긴 다리를 이용해서 볼을 지켜내고 간수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 연결해주는 모습, 전반전에는 돋보였던 펠리피인데요. 조나탄 선수 이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펠리피 선수 이름도 좀 약간 어렵네요. 네. 펠리페가 많은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펠리피 네.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펠리피나 필리페라는 이름은 또 많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펠리피 FC 안양의 바그너와 오늘 투톱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병준 가슴으로 받아내서 전방 쪽으로 패스 연결. 한승엽 하지만 이전에 헤딩으로 잘라냈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네, 조용원 선수 점프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스프링 같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 조영훈. 펠리피가 중앙에서 두 명을 뚫고 빠져나오는데요. 네, 펠리피 선수가 저렇게 키도 큰데 네. 좁은 지역에서 잘 나오거든요. 자, 펠리피 내줬고요. 오른발 슛! 옆쪽 빗나갑니다. 최진수의 오른발 슈팅. 네, 사이드 쪽에서 대구의 강력한 압박. 두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펠리피 선수가 발재간으로 벗겨나왔고요. 그렇죠. 볼을 측면 쪽으로 끌고 오면서 자, 다시 보실까요? 네. 굉장히 잘 벗겨냈고요. 박성진 선수가 또 잘 찔러 넣어줬고 그렇습니다. 펠리피 선수가 볼을 살려나가면서 중앙에서 들어오는 최진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는데 네. 네, 최진수 선수가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왼발로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왼발도 잘 쓰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아까운 공격 찬스였습니다. 펠리피를 이용해서 한번 대구 FC의 골문을 노려봤던 안양이 되겠습니다. 펠리피
안상현 따돌려내면서 이번에는 휘슬이 울립니다. 펠리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저런 표정이 굉장히 아쉬운 표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활약하던 무대에서는 피지컬적으로 비슷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런 동작에서 쉽게 파울로 선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체격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파울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 장면에서는 이 안상현 선수가 볼을 차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펠리피가 공을 건들면서 주심이 경고를 줬습니다.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판정을 했고요. 중앙 쪽에서 황순민 왼발슛! 골키퍼 선바! 황순민 왼발 슈팅 강력했습니다. 계속되는 대구의 공격 왼발 크로스! 네, 이것은 박은호 안상현 잘랐고요. 아, 황순민의 왼발 슛 아주 강력했는데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습니다. 네, 황순민 선수 왼발로 굉장히 강하게 잘 때렸는데 네. 자, 전반에도 이진영. 또 저번에는 슈팅이 아주 좋은 장면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이진영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자, 지금 대구는 황순민 선수의 슈팅을 이어서 기세를 살려서 그렇죠. 지금 공격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안상현 왼발로 내줍니다. 왼쪽 측면 왼발 크로스. 자, 안양 FC 안양 수비수들의 머리에 먼저 맞았고요. 바그너. 네, 이준희 선수 굉장히 공격 상황에서의 그런 움직임. 자, 이 장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펠리피. 자, 펠리피 1대1 찬스죠. 그렇죠. 자, 피지컬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펠리피. 일단은 뒤쪽으로 내줍니다. 우측 측면 김태봉 내주고 들어가는 장면 돌아섰습니다. 슈팅. 다시 한번 내줬고요. 박은호 잡고 왼발 슛 못 맞고 굴절. 네, 이준희 선수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공격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앞쪽에서 공격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포지션 움직임이라든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노병준 선수 잡았습니다. 자, 노병준 들어가죠. 부근 살짝 내주는 패스 하지만 못 맞고 패스가 좀 짧아졌고요. 뒤쪽 세컨볼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대구FC 왼발 크로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준희 선수 크로스가 너무 안 좋아요. 좀 너무 아쉽거든요. 그렇죠. 좀 골키퍼와 수비 공간 사이로 보내줘야 공격수들도 달려가면서 쇄도하면서 헤딩이라든지 발을 내밀면서 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선수들이 서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헤딩을 하더라도 강한 헤딩 슈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안산과 대구 경기 때도 금규진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때릴 때도 그렇죠. 그때 이준희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 크로스가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슈팅이 이어진 거였거든요. 네. 사실 득점은 성공을 했지만 크로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는 않았던 장면이었죠. 그렇죠. 김태웅 선수 직접 공간으로 잘 넣고 들어갑니다. 김태봉 크로스 연결. 아, 박은호가 쇄도를 해봤는데 아,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요. 네, 김태봉 선수 오른쪽 풀백 자원으로서 네. 보통 풀백들이 사이드 쪽으로 많이 돌아나가는데 지금 최진수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많이 나왔을 때 김태봉 선수가 최진수 선수 자리 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중앙 쪽으로 침투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최진수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공간 쪽으로 잘 찔러 넣어줬습니다. 노병준 논스톱 패스 연결. 그래서 안상현이 잡았을 때 넘어지면서 자, 이때 교체 카드를 안양에서 이용을 합니다. 김원민 선수를 준비하고요. 아, 펠리피 선수를 빼주네요. 네, 펠리페 선수가 앞쪽에서 잘 해줬었는데 네. 김원민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펠리피 선수 들어가면서 유영 감독에게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한국식 인사를 배운 펠리피로 보이는데 자, 김원민 선수 FC 안양 1라운드 득점을 성공을 시켰던 김원민 그라운드로 투입이 됐습니다. 네, 유영 감독의 이 교체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수요일에 네. FA컵 경기도 있고요. 그렇죠. 위험하죠. 자, 위험합니다. 자, 방금은 안양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뻔했었고요. 그렇죠. 경기를 좀 더 안정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영 감독의 이 교체 타이밍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4일 뒤에 FA컵이 있고요. 그렇죠. 펠리페 선수를 아끼겠다는 보관도 있겠고요. 네.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반은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후반전도 지금 점유율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안양의 좋은 공격 방법은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짧은 패스를 통한 공격보다는 앞쪽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서 수비의 성공에 이은 역습을 통한 공격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피드가 있는 펠리피 선수보다는 더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김원중 네. 선수를 통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진수가 왼쪽으로 잘 전환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 선수 센스도 있고요. 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반대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쪽 바그너 이쪽으로 살짝 다시 내줬고요. 그렇죠. 안양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원정길에서 먼저 득점을 한 안양이 되기 때문이죠. 자, 돌아섰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 다 찔러주는 패스! 박은호 왼발 슛! 옆쪽으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네. 박성진 선수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네요. 전반전에 골을 성공시킬 때도 수비 사이사이로 나와서 볼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수비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와서 네. 수비 사이에서 볼을 받았고 잘 돌아서면서 박은호 선수가 침투하는 공간으로 잘 찔러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 박성진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고향 국민은행 시절부터 이우영 감독과 함께했던 네.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 완장을 달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 코너킥 직접 올라온 것 키퍼가 펀칭을 해냈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안양의 드로인 이양종 키퍼가 쳐냈습니다. 네, 이양종 선수 올 시즌 지금 5경기 동안 7실점을 하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슈퍼세이브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같은 코너킥 상황에서도 펀칭을 굉장히 잘 해냈어요. 저 한 손으로 하는 펀칭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이드 쪽으로 잘 걷어내면서 네. 좋은 펀칭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의 펀칭이 사실 또 잘못 연결되면 그대로 실점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성진 터닝하면서 크로스 연결해봤는데 수비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자, 한승엽이 볼 간수를 해내면서 하지만 2명 3명 선수가 애워쌌고요. 아쉽네요. 한승민 선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 그렇죠. 들어가고 있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이 펀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골키퍼 코치들이 골키퍼 훈련을 시킬 때 펀칭을 이제 따로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강하게 펀칭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하. 그 이유가 뭐냐면 강하게 펀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볼에 정확히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스가 나면 아하. 상대방에게 그렇죠. 공격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승엽이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왼쪽 내줬고 이준희 오른발 크로스. 아, 이번엔 이진영 키퍼가 먼저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네, 이진영 선수가 아주 타이밍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네. 펀칭 얘기 계속하자면 네.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주먹에 꽉 힘을 주고 정확하게 펀칭을 해야 네. 공이 멀리 나간다고 그렇게 코칭을 하거든요, 선수들에게. 강하게보다는 정확하게만 맞춰준다면 공이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리그 팀을 봐도 항상 우승을 하는 팀들 뒤에는 든든한 골키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든든하지가 않으면 네. 수비도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선수들이 안정감을 잃고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진수 교체 투입된 김원민 2대1 패스 연결해서 김원민 다시 중앙 쪽으로 박은호 아크서클 슈팅! 골키퍼 정면. 네, 박은호 선수 물론 슈팅 능력이 있습니다. 네. 때릴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박성진 선수가 공간 쪽으로 잘 침투해 그렇죠. 들어갈 때는 찔러 넣어줄 필요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조금은 저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반전 선제골 장면에서는 박은호가 박성진에게 잘 찔러준 것이 결국엔 어시스트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패스가 조금 아쉬웠던 장면. 김원민이 볼을 소유하면서 뒤쪽 내주고 돌아서서 최진수의 패스 연결. 이것을 또 잘라냈습니다.
아, 자 지금 대구 입장에서 좋은 공격 찬스예요. 그렇죠. 황수민 왼쪽 골을 하는데요. 있었죠. 노병준 아 이것이 옵사이드네요. 네 노병준 선수 약간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김경민 제2부심이 정확하게 옵사이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공격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박은호의 슈팅 장면이죠. 네, 박은호 선수 물론 잘 잡아놓고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잡아놓기 전에 한 번에 박성진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곳으로 돌려놔줬으면 더 좋은 찬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잘라줬고 자, 전반과 후반 초반에 비해서 지금 안양의 수비 형태가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그 점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 볼을 반수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김종성이 왼쪽으로 크게 전환해줬습니다. 네, 잘 연결해줬고요. 자, 낮게 선수. 깔아차주는 패스. 박은호, 박성진, 박스 안쪽까지. 자, 이번에는 박은호가 욕심 부리지 않고 박성진을 잘 봤는데 슈팅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아, 박성진, 이 박은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박성진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네. 지난 경기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그런 좋은 부분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를 지켜보니까 팀에서 굉장히 활력소 역할을 해줍니다. 네. 보이지 않게 많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많이 상대 수비의 흐름을 많이 깨트려주고 있고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오른발 코너킥 연결 이쪽으로 나왔고요. 박성진 다시 붙여줍니다. 자 그대로 이양준 키퍼 아 빨리 연결하라고 선수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노병준 자 노병준 선수 자 노병준 이때 수비수 두 명에게 에워 쌓여서 볼을 탈취 당했습니다. 지금 저희 중계석 근처에 있는 대구 팬들이 노병준 선수가 잡을 때마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은 2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노병준 선수가 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어냈습니다.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패스 연결 끊깁니다. 태클로 다시 막아내는 과정. 자 이번에 안상현 선수인가요? 최진수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는데 최진수 선수는 지금 경고 한 장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박은호에게 끊겼고 태클에 나가는 과정에서 김종성과의 충돌이 있었군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금규진 선수 분명히 크로스 타이밍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물론 안양 선수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있고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하더라도 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패스를 연결해서 지금 끊겼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좀 소심한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네. 슈팅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답답한 축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또 김경현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다시피 유슈팅 수가 많지 않은 대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공격 시도가 필요한 대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9개의 유슈팅 중에 8개의 골, 득점률은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좋은 찬스에서만 슈팅을 한다는 네. 얘기예요, 선수들이. 유영 감독은 그라운드 근처로 나와서 지켜보고 있고요. 네, 지금 벽이 좀 가까워 보이거든요. 네. 자, 노병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병준 오른발 샷! 빗나갑니다. 네, 벽이 가까워요. 이럴 때는 선수들이 심판들에게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심에게 어필을 해서 벽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노병준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 능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포항 시절에도 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프리킥으로 골도 넣었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벽이 조금만 뒤로 물러 있었으면 골로도 연결될 수 있는 코스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코너킥 왼발 높게 떠서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라운드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 또 황순민 선수가 강한 킥을 시도하다 보니까 네. 다소 뒤로 많이 공이 물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뺏어내는 이준희 김대열 한승엽 돌아내는 과정 자 파울이 아닙니다. 경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현재 돌아섰고요.
하프라인 넘어서 왼쪽으로 꺾어줍니다. 왼쪽 측면 바그너. 대구 FC의 수비진들도 빠르게 지금 복귀를 하고 있고요. 어, 잘라냈는데요. 네. 역시 파울이 이제 좀 뒤늦게 휘슬이 울렸군요. 네, 제가 지금 탄성을 좀 저질렀는데 네. 그 이유는 뭐 양 팀의 뭐 공격 찬스가 뭐 안양의 공격 찬스가 끊겨서 아쉬운 거라기보다 주심의 휘슬이 지금 늦거든요 타이밍이. 네. 그러면 보는 팬들 입장이나 지금 양 팀 벤치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한 판정이 되는 근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심 심판을 휘슬을 좀 타이밍을 좀 더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 시간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스포는 계속해서 1대0 안양이 한 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고요. 김원민. 오른쪽으로. 아, 지금 이 라인 근처에서는 최덕주 감독이 또 이 대기심에게 좀 어필을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 좀처럼 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오늘 경기 기필코 잡아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덕주 감독은. 네. 또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왼발로 찔러주는 패스 연결 맞지 않았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가 대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리그 1위 대전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또 원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 승점 3점을 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잡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처럼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대구 FC 입장에서 오늘 경기를 잡고 또다시 이 다음 경기에서 대전까지 잡아준다면 1위 탈환도 분명히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선두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발판을 네. 마련하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네. 대부분 챌린지 리그 팀들이 자, 교체 네. 상황이죠. 자, 지금 박은호 선수를 빼주는군요. 박은호를 빼고 7번에 정대선 선수를 투입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은호 선수와 정대선 선수의 교체, 이우영 감독의 보관은 바로 박은호 선수가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지금 전반과 지금 후반 22분까지 어떻게 보면 좋은 공격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욕심을 부렸거든요. 네. 팀플레이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활동량이 좋은 정대선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역습을 가져가게 된 보관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은호 선수는 또 FA컵 때 그렇죠.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또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용병 두 선수 펠리피와 박은호를 각각 김원민 전대선으로 정대선으로 교체한 이우영 감독이고요. 자, 헤딩 패스 연결 황순민 끊겼습니다. 네. 황순민 선수 오른발 왼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네. 오른발이 다소 부정확한 자 치고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크로스 뒤쪽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넘어갔고 골킥이 선언됐는데 지금 휘슬도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뭐 이런 판정은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준희의 크로스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는 판정이군요. 안양 선수들이 또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봤고요. 네, 노병준 선수가 제 2부심 김경민 부심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노병준이 경고를 받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병준 선수와 경합하는 상황에서 네. 겹쳤기 때문에 아하. 17번 17번 이으뜸 선수와 네. 겹쳤기 때문에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노병준 선수 맞고 나갔다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저도 심판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네. 부심을 보면서 저런 상황이 다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병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억울해서 항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부심에게 저렇게 강력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본인 카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찾아가서 저렇게까지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그라운드 두 곳에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현재 선수가 넘어져서 들것이 들어왔지만 주현재는 일단 일어났고요. 반대쪽에서는 노병준 선수와 좀 부심 간에 조금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뭐 두 쪽 상황 모두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노병준 선수 지금 팀의 맏형답게 조금 더 경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심판 판정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경기에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라운드의 심판진들도 이 경기를 잘 운영하고 또 돕기 위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요. 여기에서 경기 운영을 잘하고 심판을 잘 봐야 오늘 심판진들도 클래식으로 승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자, 한승엽 오른발 슛 못 맞고 굴절. 또 국제 심판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들을 조금 더 믿고 경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지는 과정 이번에 대구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최진수 선수가 볼을 미리 잘 선점을 했는데 뒤쪽에서 황승민 선수가 늦게 오면서 뒤쪽에서 약간 밀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아, 지금 최덕주 감독이 라인 근처에서 다시 또 대기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주심도 라인 근처까지 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덕주 감독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 네. 지고 있고 스포상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네. 안타깝게도 지금 한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판정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최덕주 감독이 저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닌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판정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보자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대구 선수들을 좀 더 경기 집중하라는 그렇죠. 내가 판정에 어필을 할 테니까 너는 네. 경기에 집중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감독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저런 부분이. 자, 이번에 노병준 선수가 떴을 때 김종성이 뒤쪽에 좀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네, 김종성 선수 좀 다소 무리하게 노병준 선수의 몸을 덮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병준 선수 지금 약간 지금 계속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간격 동안에 지금 계속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 그렇죠. 돌발적인 상황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노병준 선수는 좀 더 리더답게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경험이 또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굉장히 포항에서도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였기 때문에 네. 챔피언스 AFC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을 시킨 주역이고요. 네. 우리 K리그의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성이 경고를 받았고요. 대구의 진영 하프라인 근처 왼발로 찍어 차주면서 네, 노병준 선수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한승엽과 노병준이 겹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때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네, 아쉽네요. 지금 노병준 선수가 왼발 끝으로 톡 찍어놨을 때 네. 한승엽 선수가 약간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식 선수 FC 안양은 세 번째 교체 카드를 이용을 하는 와중에 자,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나왔고요. 네, 그 전에 노병준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왼쪽에서 이준희 선수가 네. 볼을 잡았을 때 앞으로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뒷공간으로 뛰면서 이준희 선수가 킥을 할 수 있게끔 움직여줬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노련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수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저런 움직임 한 번으로 상대 수비를 속이고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자, 주현재 선수와 박정식 선수가 교체되는데요. 지금 다리에 경련이 조금 있어서 그런 바깥쪽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주현재 선수로 보입니다. 네, 첫 골을 기록했던 주현재 선수 오늘 굉장히 많이 뛰어줬고요. 네. 팀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리에 경련이 난 것 같은데 다음 FA컵 때 또 팀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정도는. 아, FC 안양 박정식까지 투입을 시키면서 세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네, 노병준 선수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지금 팀에 누구보다도 많이 뛰어주고 있고 볼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좀 사이드 라인 쪽에서 좀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리사이로 볼 빠졌고요. 김대열. 네, 한승엽 선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볼이 안 올 것 같으면 다시 돌아 뛰던지 좀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저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진영 키퍼 라인 쪽 맞으면서 볼이 살아 있습니다. 조영훈 우측으로 자 쫓아 들어가고 있는 김원민 자, 뛰면서 태클을 피해냈는데 그대로 터치아웃. 이제 후반전 정규시간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5분 정도가 남아있는 후반전. 네, 자 쪽 패스가 빠져나왔는데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대구 FC의 공격 오른쪽 측면 한번 잡아놨고 네, 한승엽 선수 한 번에 굉장히 잘 돌려놨습니다. 네. 자 이성까지 다시 볼을 뺐고요. 우측 측면 올라가야죠. 그렇죠. 왼발로 올라옵니다. 헤딩 연결. 노병준의 헤딩 연결 옆쪽에 수비수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됩니다. 아쉬워하는 노병준. 네 지금처럼 크로스를 심플하게 빠르게 네. 올릴 필요가 있어요. 황순민이 왼발로 올려줬는데요. 노병준의 헤딩 연결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 헤딩 높게 떴습니다. 이지영 키퍼가 나와서 잡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최진수 헤딩으로 밀어줍니다. 최진수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머리로 차단. 좋아요. 다시 한번 최진수 한번 접어들고 왼발 샷 위쪽으로 뜹니다. 네, 최진 선수 오른발 왼발 굉장히 킥력이 좋기 때문에 네. 뭐 슈팅 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안양과 같은 경우는 선수비 후 역습을 지금 전반보다 더 높게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습 상황에서는 저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 쪽에서의 패스. 지금 대구의 공격 형태가 앞쪽에 선수들이 일자로 서 있거든요. 네. 저렇게 일자 형태로 서 있게 되면 좋은 공격 형태가 아니라고 지도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지그재그로 네. 선수들이 아하. 서 있어야 공간이 생기고 또 이렇게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자 형태로 서 있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공격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약간은. 자 안양의 드로인 김태봉 오른쪽 측면입니다. 아 대구 선수들 3명이나 둘러싸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기 속행 안상현 뒤쪽으로 내줬고 이양준 키퍼가 잡아줍니다. 자, 뭐 대구 입장에서는 남은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뭐 대구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10분을 남겨놓고 골을 넣었었고 그렇죠. 또 충주와의 경기에서 10분을 남겨놓고 또 두 골을 넣으면서 네. 3대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뒷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뭐 남은 경기, 남은 시간 동안 잘 지켜봐 주시고 뭐 응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안양 입장에서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수비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집중력 있게 수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안양은 이렇게 지키면서 지금과 같은 역습 찬스를 노리겠고요. 그렇죠. 왼쪽 측면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김원민 선수 잘 끊어가지고 잘
드리블을 했었는데 박성진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대구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팰레스코어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충분히 뒷심이 있는 팀. 남은 시간 동안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승엽이 빠르게 쫓아 들어가 봤습니다. 네, 대구 입장에서는 지구과 같은 공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이 수비 라인을 전반보다 더 밑으로 끌어당겼거든요. 네. 뒤쪽에서 나가는 패스가 그만큼 들어가더라도 패스가 들어가서 안양 선수들이 잡을 공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골키퍼와 최종 수비 라인의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같이 아직 블럭 형태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빨리 네. 연결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쪽 김대열 그렇죠. 또 반대로 빠르게 전환을 해주고요.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왼쪽에는 이준희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반대로 김대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상현 돌아서면서 중앙쪽 노병준의 패스 잘립니다. 오른쪽 측면 정대선 중앙쪽으로 패스 연결. 역습이죠. 자, 이번에 왼쪽에 안양의 역습 찬스인데요. 한번 접으면서 이때 그대로 경기 진행. 자, 대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역습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인데 자, 안양 이번에 패스 미스한 것을 잘 잡아냈습니다. 한번 접었고 아, 서로 간에 실책이 한 번씩 나왔네요. 네, 서로 간에 실수가 나오면서 네. 지금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축구는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중에 굉장히 버딘 감각을 가진 발을 활용하는 스포츠이기 네.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골도 안 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점 뭐 골을 넣기 위해서는 실수가 필요합니다. 뭐 상대방의 실수, 우리 편의 실수가 네. 필요한데 그 실수를 줄이는 싸움이 바로 축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의 상황 계속해서 양 팀이 실수가 나왔는데 더 좋은 경기력 그리고 수준 높은 경기를 위해서는 실수를 양 팀 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네. 한승엽이 둘러싸여서 빠져나온 공 김대열이 잡았고 다시 한번 중앙 쪽에서 크로스 2선 박성진 잘라냅니다. 네, 박성진 선수 밑에까지 내려와주면서 가담을 네. 해주면서 지금 또 자, 달리는 박성진 쪽으로 경합을 시켜봤는데요. 네, 파울이 되긴 했지만 박성진 선수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수비에도 적절하게 가담을 하고 수비를 끄는 공격을 끊은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가담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C 안양의 주장 박성진 이번에 빠르게 대구 FC가 밀고 올라옵니다. 돌아서는 과정 장백규 왼쪽으로 전환하지만 헤딩으로 막아냅니다. 왼쪽 네, 후반 막판이 되면서 대구 선수들이 조금 약간 뭐 양팀 선수 다 조금 지쳐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공격하는 대구 입장에서는 자, 헤딩 패스 연결! 아, 지금 충돌이 있나요? 네, 노병준 선수가 헤딩으로 잘 끝까지 쫓아가면서 잘 떨궈줬고 그렇죠. 네, 한승엽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병준 선수가 X자 표시를 하는데요. 아, 네. 한승엽 선수가 못 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진영 선수와 겹치면서 지금 무릎 쪽이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자, 왼쪽 사이드에서 이준희가 접어서 올려준 공 노병준이 헤딩으로 떨궈줬고요. 그것을 차지하려는 한승엽과 이진영 키퍼가 충돌을 했는데 양 선수 모두 다 일자는 그라운드로 쓰러져 있는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희가 반대쪽 잘 크게 벌려줬고 노병준이 헤딩으로 떨궈줬고요. 노병준 선수 끝까지 네. 헤딩을 해줬고 지금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네요. 아, 지금 화면만으로도 제법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 발을 디뎠는데 이진영 선수와 같이 이렇게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이진영 선수가 또 덮치면서 네. 오른발이 꺾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또 골키퍼들이 체격이 보통 필드 플레이어들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덮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진영 키퍼는 계속해서 뛸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고요. 뛸 수 없는 한승엽, 조영익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대구 FC는 7번 조영익 선수가 그라운드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한 8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8분에서 9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FC 안양은 지켜야 할 입장, 대구 FC는 동점골 그리고 더 쫓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지금 안양의 정수호 선수, 5번 정수호 선수, 예전에 이름이 정현윤이었거든요. 네. 전남 유수 출신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팔메이라스에서 유학을 했던 네. 선수입니다. 1년 동안 유학을 했던 선수고, 오른쪽 풀백 그리고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자원이고요. 헤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준희 쪽 왼쪽 측면 태클로 막아냅니다. 깔끔한 태클 김종성. 논스톱 패스 연결. 잘 연결됐고요. 자, 뒤쪽으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역찬스고요. 최진수 역찬스. 역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반대쪽 크게 크로스 연결. 김원민 쪽입니다. 김원민 1대1 수비수. 1대1 찬스. 자, 박스 안쪽에 수비가 두 명 있고요. 힐 패스 연결. 박성진 슈팅. 위쪽으로 뜹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안양 굉장히 매끄럽게 네. 역습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터치, 투터치 간결한 패스 작업으로 최진수 선수가 오른쪽까지 볼을 그렇죠. 잘 몰고 나갔고요. 반대쪽으로 잘 연결을 시켜주면서 김원민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잘 힐킥으로 네. 잘 내줬고 박성진 선수가 슈팅을 때렸지만 다소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 FC는 왼쪽을 잘 이용해서 지금 후반전 막바지 부분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잡아줬고요. 찍어 차주는 패스 연결. 맞고 굴절되면서 이진영 키퍼가 잡습니다. 좀 전에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박성진 선수가 거의 50m를 달려와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축구 선수들도 50m 이상을 달려와서 슈팅을 때릴 때에는 다리에 힘이 풀리거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왼발 깔아차는 슈팅. 옆쪽으로 나갑니다. 황순민의 왼발 슈팅. 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황순민 선수 전반 초반에는 좋은 슈팅을 그렇죠. 보여줬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네.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슈팅 연결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FC 안양의 박성진 선수도 슈팅이 다소 높게 뜨면서 네. 좋은 슈팅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상현. 왼쪽 노병준. 일단 뒤쪽으로 살려놓고요. 노병준 선수 동계훈련을 쉬면서 경기 감각도 지금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네. 오늘 경기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경기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잡아놨죠? 잘 잡아놨고요. 네, 옵사이드가 옵사이드. 다시 선언이 됐군요. 오늘 양팀 옵사이드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정대선 패스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네, 경기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FC 안양이 수비 라인이 굉장히 컴팩트하고 네. 라인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전반 끝나고 기록을 보셨다시피 상대편이 업사이드가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희 돌아서는 과정. 아, 황순민이었군요. 네, 황순민 선수가 뭔가 해줘야 돼요. 네. 지난 충주와의 경기에서도 코너킥 좋은 킥으로 킥을 해주면서 자, 이번에 왼쪽 넘어졌는데요. 아, 주심은 정당한 몸싸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안양 다시 한번 역습 찬스. 오른쪽 측면 정대선. 네, 반대쪽에 빨리 들어가야 되죠. 정대선 박스 안쪽까지 정대선. 앞쪽에 수비수 한 명 있습니다. 크로스 연결. 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정대선 선수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 없었고요. 지금 상황 좀 전에 상황에서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네. 반대편에서 쇄도한 선수의 움직임을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편 FC 안양 선수가 빠르게 쇄도하면서 크로스로 네. 이어지고 골로 이어지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코너킥을 얻어낸 것도 굉장히 좋은 역량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 오른발로 반대쪽 슛! 위쪽으로 뜹니다. 킥이 좋아요. 네.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쉽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킥의 궤도입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그 역습 찬스도 결국에는 최진수의 패스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는 최진수. 이제 후반전 정규 시간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로인.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굉장히 막판 집중력이 그렇습니다. 강합니다. 네. 그리고 후반 35분 이후에 득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양 입장에서는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충주전에 결국에는 노행석 선수가 이 추가 시간에 골을 성공시키면서 펠레스코어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오늘 경기 대구 입장에서는 또 그러한 장면을 기대를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대구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대구 팀 컬러일 수도 있거든요. 네. 후반 막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을 해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그런 팀 컬러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최진수 왼쪽으로 벌려준 것 수비가 막았고요. 노행석 패스 연결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볼 빠져나갔는데요. 금교진 안상현.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두권에 머무르느냐 더 치고 올라가느냐 네.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데요. 오늘 경기에 이김으로써 선두권에 머무르게 되면 자 박스 안쪽 저발골 피나갑니다. 자 노병준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연결이 그렇죠. 됐는데 볼을 잡고 굉장히 아주 잘 돌아섰거든요. 네. 하지만 다소 슈팅이 뜨면서 자 다시 보실까요? 잘 접어 돌아섰고 먼 쪽 포스트를 노려서 슈팅을 날려봤는데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네요. 네. 대구 팬들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찬스. 자 앞서 얘기를 계속 이어드리자면 선두권에 머무르면서 지금 대전과 네, 지금 약간 위험한 그렇죠. 플레이였는데 네. 지금 대전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선두권에서 근처에서 머물러야 그렇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슈팅! 박승민! 1대1 독점 박승민! 대구 뒷심발이합니다! 그렇죠. 지금 페널티 박스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슈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결국에 자 다시 보겠습니다. 노병준의 패스 연결 중앙 쪽에서 받아내면서 장백규가 내줬고요. 왼발 슈팅 그대로 골문을 가르면서 다시 한번 추가 시간에 골을 성공시키는 대구 FC 결국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노병준 선수가 볼키핑을 잘해주면서 뒤쪽으로 잘 연결을 해줬고 네. 조영익 선수가 볼 컨트롤을 또 잘해놓고 황순민 선수에게 굉장히 차기 좋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황순민 선수가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발 쪽으로 아주 슈팅 때리기 좋게 연결을 잘 해줬습니다. 네. 또 황순민 선수는 바로 주저하지 않고 좋은 슈팅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양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잘랐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이제 남은 시간 대구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순민 열어줬고요. 노병준.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 자 조영익을 겨냥해봤지만 짤립니다. 자 대구FC 후반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후반 집중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아 이번엔 최진수 선수가 넘어지면서 파울을 당했고요. 자 안양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역전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지금 득점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렇죠. 냉정하게 수비에 임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하프라인 근처지만 최진수 선수의 킥이 굉장히 좋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찌꺼차 좋습니다. 박스 안쪽 붙여준 공 헤딩! 자 뒤쪽 키퍼가 비어져 있고요. 네 이건 파울이죠. 네 이번에는 발이 좀 높았죠. 슈팅하는 장면에서 이 수비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항종 선수가 나오면서 펀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펀칭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찬스를 내줬습니다. 네. 자 길게 패스 연결 왼쪽 측면 아 이번에 받지 못하네요. 골 빨리 줘 빨리 줘. 양종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네 바로 노병준 선수를 한번 겨냥해봤는데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최덕주 감독도 이제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또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조용원 선수 네. 롱스로인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선수를 길게 던지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박스 안쪽까지 던져줍니다. 자, 다시 한번 높게 떴고요. 자, 제대로 클리어링 되지 못했습니다. 아, 일단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유심도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자, 마지막 기회죠. 자, 조영이 뒤쪽 떨궈줬고 안상현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안상현 크로스 연결! 이진영이 잡습니다. 자, 이때 휘슬 울리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1. 양팀 승점 1점씩 나눠 가집니다. 네, 양팀 지금 승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양팀 서로 승리를 꼭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 주현재가 골을 넣으면서 1-0.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 싶었지만, 대구 FC 추가 시간에 황순민이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뒷심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특기임을 발휘해 줬습니다. 네. 지난 충주, 그리고 강원, 다 후반 35분 네. 이후에 그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뒷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최덕주 감독 경기 끝나고 난 후에 심판들과 악수를 하면서 웃으면서 경기를 마쳤는데 좋은 모습, 저런 모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들도 동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경기 중에 좀 서운한 판정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마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안양 대구가 각각 승점 1점씩을 나눠가지면서 안양은 대전을 승점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고요. 대구도 승점 10점으로 3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2014 현대우일뱅크 K리그 챌린지 6라운드 대구 FC 대 FC 안양의 맞대결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양팀 1-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경원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정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